안녕하세요, 영반입니다. 이번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회장의 시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주인공인 진도준. 윤현우는 사실 미래를 전부 알고 있었고 치트키도 그런 치트키가 없었죠. 하지만 순양그룹을 처음부터 이끌어 대한민국 최고기업으로 키운 순양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은 인생 2회차가 아닌 1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 진양철 회장의 시점으로 이 작품을 다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순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진양철 회장의 회가변. 진양철은 자신의 자식들 중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도준을 보고는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회가변 날짜 맞추느라고. 또한 진 회장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 순양을 이끌고 나가고 싶었기에 아직은 국산은 일제한테 안 된다니까요. 자신의 아들 영기가 아직은 일제에게 안 된다는 말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개국? 생선과 밥량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몇 개? 일본에서 날아다닌다는 스시 오마카세 장인을 혼내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280개만 해라. 에?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밥알 개수까지?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아, 그야 당연히. 와, 대답이 더 필요하나? 순양전자 부사장인 영기에게 순양전자 매출과 일본 전자사의 매출을 물어보지만 전자 올해 매출이 얼마고? 2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 일본 아들? 예. H사가 26조 5천억, K사가 20조 원으로.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여전히 국내 1위를 강조하는 영기를 보는 진양철 회장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기분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네 어디 전국 자전 나가나? 아버지. 용기 인사드리나 봐.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에 건다네요.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방향과는 아예 다른 엔터 영화 쪽으로 하는 넷째 아들 윤기에게는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예용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순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들 윤기를 그냥 내쳐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 이 도자기 네 학교인 거다 꼬맹아.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아니 아버지 신랑한테 백전이군.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우리 성준이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거짓말. 맞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자기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놀라서 도망치려다 그만. 뭐 먹어?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 입 못 담으나. 또한 진양철 회장은 자신의 첫째 아들의 아들인 성준을 자신의 후계자로 이미 점찍고 있었기에 성준이 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 하다. 그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자세로 대해줍니다. 직원 10만 명이 밧줄이 걸렸다. 순양 그룹의 후계자.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선 차기 주자에게 대선 자금을 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어?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자신과 전혀 닮지도 자신의 뜻을 이어가지도 않는 아들 윤기. 그리고 그의 아들인 어린 손주 도준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엄마! 내 자식이 아주 너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뭐? 5만원? 50억.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너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자식.
자식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애정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도둑 거야. 와! 조롱아는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도준. 신문 좀 읽고 어른 흉내 좀 내보내 한테.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말하는 도준의 생각을 들은 진양철 회장은 도준을 호출합니다.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단일화 깨질 거 우야라노.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긴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자신의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술술 풀어가는 어린 도준을 보며 진 회장은 퀴즈를 내게 되는데.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방금 진 회장이 낸 질문은 반도체 시장에서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도준이 대답을 못하고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이제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는 퀴즈의 정답을. 하지만 도준은 집에 있는 책자를 보고 퀴즈의 정답을 들고 바그다드에 있는 자신에게 연락을 건네옵니다.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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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뭐 어디 초상 났더라? 와 다들 울고 난리고. 아버지 방금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천우 신조로 환을 면했습니다. 도준의 그 대답 덕분에 진 회장은 테러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고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노?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주세요.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순양가에서는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진 회장은 자신에게 서울대 합격증으로 당당하게 자신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여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도준의 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가족.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이 고즈넉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여 분당 땅으로 도주인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그렇게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을 하며 퀴즈의 상금으로 받았던 분당 땅까지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 화폐가 240억이 도주인 네가 번 돈이다. 진 회장은 도준을 보며 자신은 후계자가 될 사람인지 긴가민가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기고 돈 남은 이 할아버지 맡기라. 도준군이 계좌에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보자. 도저히 글마 운이 좋은 안지 눈이 좋은 안지 한도제철에 돈 되는 게 뭐 좀 있나? 순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망해가는 한도제철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순양의 라이벌인 대형그룹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인수자금 4천억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 먹을 게 남는 장사라고.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기다. 그럼 어떻게? 한도제철을 단 3천억만으로 인수해오라며 자신의 첫째 아들인 영기에게 맡깁니다. 부회장. 네.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거 앉아있노. 하지만 영기는 비서실장에게 진 회장의 의중을 물었고, 너 있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아버지 속내 우리 남매들보다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회장님 말씀대로 진영기 부회장 저한테 회장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진 회장은 수많은 자식들이 자신의 비서실장의 안목보다 더 내다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황제니 번지소 한참 잘못 찾았다. 와 니는 누구 엄의 아베 아들로 태어났나? 내 아들로만 태어나고.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영기는 한도제철을 3천억에 인수하기 위해 나섰지만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진영기 인수하는 게 사실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파워시어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주목하는 투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가치입니다. 그리고 장기 말이다. 말. 파워시어즈의 오세현이 장기 말이라고 바로 알아채는 진양철 회장.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장기판의 주인이다. 얼마 뒤 자신의 장남 영기가 관리하는 순양자동차의 레이싱을 구경하던 중 업계 만년꼴찌 순양자동차 서킷 위에서 쏘아올린 대역전극의 신호탄. 돈도 안 되는 걸 몇 년씩이나 고집하는 건 아버지답지 않잖아요. 화해. 자신에게 때를 쓰는 고명딸 화연. 사위도 자식인데 아버지 부를 국회의원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버지 욕심이다. 어이 뭐라고 지내자. 왜 일찍부터 나와 있으구만 이래. 대형그룹 주영일 회장. 한국전쟁 당시 맨주먹으로 월남해 오늘날 재계서열 1위의 대형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 진양철 회장과 주영일 회장. 소식 들었어요. 한도제철을 인수하겠다고. 자동차 고기 영 포기가 안 되니? 한도제철을 인수해서 순양차를 더 키워보았다 고심산이지. 대형이 현금 유동성이 안 좋아가 한도제철 인수 전에 그 명함도 못 냅니다 카드. 어? 맞나? 야, 서울 법대 수석 입학한 우리 막내 손주가 그 카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긁으려고 찾아온 라이벌 대형 그룹의 주회장이 보는 앞에서 나 딸들이 막 건장하네. 들어와. 야, 당장 PT 내서 빨리. 다이어? 중도 포기한다고 당신 미쳤어? 지금 여기 누가 와 있는지 몰라? 영기의 무리한 요청에 의해 순양 그룹의 레이싱카는 터져버리고. 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순양차가 우리 대형을 이길 수는 없어. 왠 줄 아네? 우리 대형인 나 주영일이가 다 쏘지지만 내려 눈 씻고 닦고 다시 봐도 순양인 진양철이가 님자 혼자만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지 않기로 했고요. 사고 원인도 드라이버의 운전 미숙으로 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눈치 없이 들어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연기를 보며 진 회장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합니다. 기자들 용돈 좀 챙겨줘. 이놈 새끼야! 안심한 놈. 이게 무슨 일인가? 회장님 아직 안 오셨다니. 그리고 네 내 여기 있는 줄 우여 알고 찾아왔더라. 내가 순양 자동차 고집하는 게 돈 많은 노인네 호사스러운 취미생활이다. 그래 생각하라. 한도제철까지 무리하게 인수해가 순양차 키우려가는 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 말인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양자동차. 할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준 엔진이요. 교통망을 손에 넣자 전국을 무대로 한 소비자 유통까지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오늘날의 순양그룹으로 키우신 겁니다. 순양운수는 그렇게 순양그룹의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강제로 환납하기 전까지 고모부의 정치입문을 반대하시는 것도 그때 얻은 교훈 때문이시죠. 분노한 자신을 찾아온 도준에게 자신의 생각이 들키자 인마 이거 근데 이거 에? 지금 할배 산송장이라는 말 갖다가 어? 이래 길게 연설한 기가? 진 회장은 도준의 말을 들어주며 순양자동차 신차 출시장으로 향했고 회장아 신차 발표회 출시는 내가 해야 안 되겠나? 예? 엔진! 아, 엔진 그거 좋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네 그래 말해도 되나? 오케이. 중공업 잘하는 기업이 자동차도 잘한다. 자동차는 더 이상 중공업이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 순양의 엔진입니다. 도준의 단어 엔진을 사용하여 발표하며 기분 좋게 신차 발표회를 마칩니다. 우주인이 내가 우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내한테 반기 들은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단도 직입적으로 물읍시다. 파워세어지에 돈을 댄 전주 자본가가 우리 도주의가 맞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손자분께 직접 물으셔도 됐을 텐데요. 진양철 회장은 한도제철 인수권으로 파워세어지의 오세현 대표가 도준의 장기 마림을 눈치채고 맞습니다. 파워시어즈 코리아는 진도준군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준군이 파워시어즈를 통해 투자한 곳은 한도제철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고작 책을 사고 파는 아주 작은 사이트죠.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코다브라? 책? 예, 그 친구 인터넷 유통망이 지금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체할 날이 올 거라고 믿던데요. 그런 날이 오면 코다브라의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을 호가할 거라나요? 모든 산업에 엔진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얼마 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시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사건인 IMF까지 터져버립니다.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기, 나의 기회. 이거 때리면 달러 몇 푼 던져주고, 어? 고마워. 손꼬질까지 벗어서 기억하래. 그래. 우리는 우리의 산을 남아야겠노. 4조 5천억 원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침몰했어. 이 바닥 입이라는 아진 자동차가 무너지는 판국에 순양차를 괜찮겠음? 주 회장 말 듣다 보이 마 걱정은 걱정이다. 업계 1위라 하는 대형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나가 달러 벌어들 생각은 못하고
방구석에서 이 대장짓 할 생각만 하고 있어. 왜 좀 글로벌은 빡세지? 거짓 그 둘째 아들 말이지. 한도재치를 인수하겠다고 날 찾아왔더나. 우리 집 아새끼였으면 내래 벌써 다리몽댕이 부러뜨리고 호적부터 파버렸지. 조용 뒤통수 깔 생각부터 하는 몹쓸놈의 종자를 이것도 아들이라고 감싸지 않았어. 최악의 상황에 라이벌 주회장에게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지회장 다시 봤어. 청와대의 생각은요? IMF랑 제 없으면 얘기 좀 들어봤죠. 제발 개혁하게 돼요. 아버지! 아버지! 니 청와대 아진차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래요? 시간 더 끌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텐데 인수할 그룹이 나서긴 하겠어요? 아니, 자동차 내수 시장이 이렇게 불황인데 어떻게 아진차를 인수해요? 아, 총 맞았어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내다. 아진자동차. 우리 순양이 인수할 기다. 폭탄은 아진차가 아니라 우리 순양 자동차다. 업계 만년 꼴찌 순양 자동차. 아진자동차 인수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진 회장은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 하지만 사내 유보금을 다 한도제철 인수할 때 가격 경쟁이 좀 치열했어야죠, 아버지. 이미 한도제철을 인수하기 위해 순양의 자금을 모두 끌어다 쓴 탓에 진 회장은 다시 한번 수세에 몰립니다. 그것도 한도제철 때문이가? 예. 돈이 될 만한 건 이미 담보로 대출... 그래야! 아진 자동차를 인수할 돈이 없다 이 말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 성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왔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러봐. 아이고 그래. 사모님과 며느님들의 근무옥 행사 참여 소식은 저희 현성일보 내일자 조간 일면에서 크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겁니다, 회장님. 사진 한 장만 크게 냅시다. 말 많이 하지 말고. 어? 사진 한 장이 열 마디 말보다 힘이 더 세다 카대. 역시 탁견이십니다, 회장님. 내 아이다. 우리 장손이 한 말이다. 그 집 딸하고 맺어줄. 그 집 딸하고 우여 잘 어울리겠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반은 못 되네요. 제 부족한 여식입니다, 회장님. 그래. 앉아라.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무현민입니다. 아무래도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수세에 몰린 진 회장에게 예전에 장기말이라고 생각한 오세현 대표가 아진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말이 들려오고 요즘도 오세현한테 돈 대주고 투자하나? 아시잖아요. 오 대표하고 저는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헤어진 지 좀 됐는데요. 그 오세여이가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한다는데 네 알고 있었나? 걱정되세요? 순양자동차에 방해될까 봐? 글마 그 헛똑똑이다. 도저히 네가 보고 배울 게 없는 민이다. 가까이 두지 마라. 고용승계에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에도 이익 아닌가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도경영, 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슴을 키워가 등 따섭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내한테는 돈이 정도다.
공부 잘 돼요? 신영그룹의 현상일보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한텐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 회장은 사돈이 될 사이인 현상일보를 이용해 미라클의 아진자동차 인수권을 방해합니다. 미국 투기자본인 미라클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국내 시장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이다. 기자가 이래야 신문이지. 현상일보가 민족 주눈지다. 진 회장님. 하지만 대형 그룹이 치고 들어오면 진 회장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마침 저기 오시네요. 진 회장. 방구석 대장질 하지 말고 세계 무대로 나가 달러 벌어들이라고. 순양 자동차는 지키고 아진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 저희 미라클과 거래하시겠습니까? 대형과 싸울 돈도 없고 청와대와 싸울 맹분도 없는데. 순양차를 글로벌 탑10 자동차 회사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달라제이 허튼 수작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오. 위기에 몰려있던 진 회장은 바로 대통령과 단독 대면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재벌 개혁한다고 하셨습니까? 전 안 될 겁니다. 진 회장님.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아까봐도 돈 한 푼을 위해선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저희 장사꾼입니다. IMF가 원하는 재벌 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진 회장은 원하는 게 무엇이오? 아진자동차 주의소. 아진차 채권단에 줄 자금 가능합니까, 진 회장님? 회장님, 아진차 인수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을 긴데. 순양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아진자동차의 고용승계입니다. 고용승계?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회장님의 정도는 돈이라고요. 예. 있습니다. 채권단에 줄 1조 5천억 내한테 있습니다.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아진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신 순양 생활과학, 아니 순양 생활과학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정부 IMF가 요구하는 재벌 개혁, 빅들의 앞장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근데 왜 갑자기 매각 결정이 내려졌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답해 줄까? 네. 청와대가 서슬이 발해가 땜비란데 그럼 우야노 이 늙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대통령이 칼춤을 추면 그만 팍하고 오 하면서 쓰러지는 척을 해야 그래야 사는 기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켰다고 자신을 찾아온 도준. 소액 주주들.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순양을 믿은 것 말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을 도저히 네가 와 걱정하노? 도저히 너는 평생 서민으로 살 일이 없다. 에? 진양철이 손주 아이가. 진 회장은 도준에게 너는 서민이 될 리가 없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말해줍니다. 네 어디 가가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댕기지 마라잉. 놈들이 손가락질한다. 고향이 쥐 생각한다고.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네가 난초와 영지의 섬이다. 이름도 이쁘다, 가이. 난지도. 난지도면은? 네가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저 너머에 월드컵 주 경기장을 짓고 그 옆에다 신도시 하나 뚝딱 만들어가. 이게 예산이 5조다, 5조. 네 한번 해봐라. 진 회장은 장순인 진성준에게 난지도 쪽에 5조짜리 새서울 개발타운을 맡기고, 야, 신도시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 장손.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라 하면은 자기 서울시장하고 손이 맞아야 할 텐데. 어디 한번 골라봐라. 누가 서울시장이 될 상이고. 강만수 사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제아건설 주식은 모두 회사로 귀속 조치됐어요. 우린 5% 지분만으로 제아건설의 대주주가 됐네요.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을 달려온 최창재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 정계 진출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수면그룹 사이로도 유명한 최창재 전 특수 1부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입주할 수 있을지. 진 회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좋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자신의 사위 최창재를 보게 됐는데. 어, 네, 진양철이요. 아, 예, 회장님. 한도제철, 아진자동차. 예, 그게 무슨... 근데 이게 최서방이 순양의 사주를 받아가 기획수사한 거라고 난립니다. 내일 조간 일면에 실린다 하는데. 화가 난 진 회장은 자신의 사위 최창재의 출마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거...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할게! 야, 알았어, 천천히... 나 진짜 배아이도 없어! 자식들 앞날에 죄를 뿌린 아버지가 세상 전체 어딨어! 좀 있어. 아, 울지 마, 울지 마. 할아버지 뵈러 오신 거면 고모부 혼자 올라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고모랑 같이 가면 고모부 할아버지 앞에서 그저 사위일 뿐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재미 다 봤나? 내일 아침 조간에 기사가 실리면은 우리 최서방 정의로운 검사 흉내도 끝이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의로운 검사 흉내는 그만둬야죠.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벌 저격수. 하지만 진 회장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 사위 최창재를 보고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순양의 불법 승계에 필요한 비자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놨고. 재벌 저격수 최창재, 순양과의 사이로서 양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자석 얘기는 부모 없다 가도만은 사오도 자석 맞네. 내 니를 왜 이기겠노? 시장 선거 허락하신 겁니까? 최서방 뒤에 누가 있다. 서울 최창재 53.6, 양두영 41.7, 당선 확정입니다. 서울시장도 이제 우리 사람이 됐고, 최 시장의 약속대로 새서울타운 개발사업자로 우리 제아건설을 선정해주는 일만 남았네요. 아이고야, 축하한다 최서방. 근데 알지? 언제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니는 이 진양철이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사우라는 거 명심하거라. 왜 됐노?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이 제아건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최창재가 당선이 되자 자신이 아닌 제아건설에게 새서울 개발타운 건설권을 넘겨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서방 들어오라 캐라. 나와 계셨습니까? 들어가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네 지금 누구 믿고 이래 시건방지게 구는기고. 네 뒤에 있는 글마가
미라클이가.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시장에 공무가 있으시다면 다음엔 청사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 감찰입니다. 압수수색 실시하겠습니다. 수색해. 야, 순양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 미라클의 대주주. 진짜 주인이요. 머리끝까지 분노한 진 회장은 검찰을 이용해 미라클의 진짜 주인을 호출하게 됐는데. 진 회장의 앞에 나타난 미라클의 진짜 주인 도준을 확인한 진 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 지금 이 말이가 최서방을 앞세워가 내를 욕보이고 새서울타운 사업권을 가져간 게 도대체 네가 한 짓이가? 오세여의를 장긴말로 세우고 장군, 멍군, 찻대라, 포대라 내한테 겁없이 덤비던 글마가 이 진양설이 막내 손주 진도주의 네가 맞나? 네, 할아버지. 미라클 대주주로 제가 내린 결정드립니다. 와! 와, 이런 짓을 버리키고! 와! 분노하는 자신의 앞에서 순양을 사겠다고 말하는 막내 손주 도준을 마주하게 되고. 제가 사려고요. 순양. 뭐?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뭐? 뭐 순양을 사? 네 돈으로? 돈이 우수어서도 순양을 쉽게 봐서도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순양그룹의 회장이 되겠죠. 그거를 잘 아는 놈이 와! 그때의 순양도 지금과 같은 순양일까요? 진시성을 물려받았다고 경영 능력까지 물려받는 건 아닐 텐데요. 아직 큰아버지한테 지분 상속을 하지 않으신 건 그 때문 아닌가요? 네 기억하나? 내한테 반기 드는 나는 형제고 자식이고 봐준 적이 없다. 손주라고 다를 것 같나? 전부 맞는 말을 하는 도준에게 진 회장은 경고하지만 오 대표 무혐의로 풀어주십시오, 할아버지. 진 회장의 경고에 오히려 여유를 부리는 도준. 새서울타운 내 10만 평에 해당하는 주거단지 사업권 순양건설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고작 10만 평으로 오세희하고 거래 하락하면은 내가 할 것 같더나? 거래라면 전 아직 흥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할아버지. 최창재 서울시장님의 긴급 기자회견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100번, 1000번 하락해라. 조선망한테 힘이 있을 것 같더나? 최창재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미라클의 대주주가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라면 얘긴 달라질 겁니다. 이래도 오 대표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실 생각이세요, 할아버지?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진 회장. 최창재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진영기 부회장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누구? 친정 식구들이... 네, 나한테...
거짓말도 하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면은 현금 3천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 것 같노? 내도 아니고 대형의 주영이도 아니다. 명동 사채시장 전주 손오처에 누가 봐이다. 내 사돈. 돈은 돈 놀이만 본다. 절대 딴 데 눈 돌리는 법이 없다. 와! 그게 전주 손오처의 명예 자존심이다. 누구? 너희 친정 19명이 빌려가 이 대도 않는 땅 투기 하자고 부추기 나가. 에이? 그리고 장자승계 원칙을 고집하던 진 회장은 점점 영기에게 실망하게 됐고, 한도제철 인수할 때 회사에 끼친 손해를 제 힘으로 매업을 욕심했구만. 머리를 쓴다는 게 꼭 고개만 쳐박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나? 도중근 일은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황제, 네가 보기에도 이 하랩이 체면이 말이 아이가? 보시기에 진영기 부회장이 회장님을 가장 닮은 아드님입니까? 전 회장님께서 결국엔 회장님을 가장 닮은 아드님에게 자리를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끝까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집하실 거라고. 그게 누구? 내 닮은 아가 뭐 있기는 하나? 있다고 한들 뭐 아들이 인정하겠나? 저그들 숨통 붙어있을 때까지 물고 뜯을 기다. 무슨 전화? 아닙니다 할아버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력전이라도 하려면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신이 밀어주는 성준이 물을 먹고 풀이 죽어 보이자 많이 보냈나?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가 승자면은 패자는 결국 내가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은 거죠, 필드에서요. 진 회장은 성준의 서력전을 도와주려 합니다. 우리 장손 고마. 서력전 한번 해볼래? 문제가 생겼어요. DMC로 입주할 케이블 TV 방송이며 영화 사들이 계획을 전면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CTV, HNET, KCN, 태광 영화사까지 전부 다. 갑자기 하나같이 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대형 광고주가 DMC 입주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 황제, 네 보기에는 어떤 것 같노? 도중근한테는 확실한 경고장이 될 겁니다. DMC가 차질을 빚으면 초기 투자 비용을 쏟아부은 미라클은 타격이 꽤 클 테니까요. 성주의 말이다. 우리 장성. 계열사 사장단보다 낫던데요, 진상무. 천만다행이다. 연기 옆에 야무진 성주이가 있어서. 그래? 네. 회장님이 성준이를 대동하고 다니신다고? 비서실에서 파악한 동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장남 연기의 아들 성준을 밀어주기 시작하는 진 회장. 하지만 뇌 일부에서 동정맥 기형이 발견됐습니다. 진 회장의 뇌에 병이 발생하고. 수술을 하면 되나? 그게 이 병변이 수술 위험 부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맞나? 추적 관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철이 머릿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만. 아, 아버지. 우리 집 장손 결혼 선물 준비하셨어요? 물산 지분 주식에? 얼마나 주실 생각이세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아니, 내가 명색이 작은 아버지인데. 각도기 잘 익었다. 우리 집에 새 식구 잘 들어오는갑다. 아버지, 성준이 승계 작업 시작하실 거다. 우리 집 원칙 아니냐? 장자 승계. 아이고, 오빠?
고마워. 아, 형님. 우리 시장님 공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왕님을 다해주시고. 진 회장의 장손인 성준과 현성일보의 현민이 결혼하는 날. 아쉬워요. 이렇게 예쁜 내 신부를 자랑도 하고 싶고 같이 왔으면 당신이 참 좋아했을 텐데. 누굴요? 도준이. 누구요? 당신이 좋아하는 진도준. 도준이 오늘 못 와요. 할아버지 앞에 나설 염치가 없을 테니까. 혹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서력전에 성공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자, 그럼 준비되셨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어, 도준아! 모두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도준이 등장하는데. 웃어라. 와, 요즘 웃을 일이 없나? 제 돈으로 순양을 사겠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셋! 순양에 맞설 생각을 하다니. 명민한 녀석이 왜 그런 실수를 해. 사실이냐? DMC에 들어갈 업체가 채워졌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쓴 거야 너. 어? 너희 순양 제치고 우리 대영이 다시 물류 1위를 개꿀 수 있는 방법. 24시간 내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홈쇼핑 채널 덕분에 물건을 받을 땐 결국 택배 회사가 필요합니다. 대영이 한 손에 물류 회사를 한 손에 홈쇼핑 채널을 갖게 된다면 꽉 먹고 알 먹고. 도준이 결혼 식장에서 자신에게 한 말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진양철 회장. 우리 대영이 DMC에 들어가기로 해서 편히 기다리라. 아버지, 아버지 그늘에서 성준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워 좋은 배필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내 결혼 선물은 성준이가 달라가는 거로 준비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대영의 주회장에게 망신을 당해 분노한 진 회장은 성준에게 순양의 지분이 아닌 어른으로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 그랬지. 월요일부터 성준이 거창 물류 창고로 출근할 기다. 새서울타운 불법 땅 투기 네가 책임져야 안 되겠나. 멀리 아주 멀리 귀향이 아닌 물류창고로 발령한 뒤 그게 어른이다. 거창 물류창고라뇨. 오늘부로 우리 순양의 장자승계 원칙은 없다. 심지어 장자승계 원칙까지 없애버립니다. 내보다 순양을 더 잘 키울라 내 글마한테 내 경영권도 주고 내 물산 지분도 다 물려줄게다. 아버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네 몰라! 순양이다! 집에 돌아온 진 회장은 주 회장의 말을 곱씹으며 근데 그 돈 냄새 하나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거이. 영락없더만 50년 전 인천 정미소에서 처음 본 진양철이 님자를 빼다 박았어. 님자 아들놈들 중에 진양철이 하나도 없다 내래 방심해 뚫었는데 님자 손주놈이 내 폐장을 뚫어놔서. 진짜 도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 돈으로 순양을 사겠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손자인 저를 상대로도 할아버진 순양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하셨어요.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도저히 글마가 나를 닮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회장님 뜻에 따라 세 분께서 맡고 계신 계열사 간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졌습니다. 먼저 진영기 부회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순양물산과 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시되 이젠 회장님과 똑같은 정결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왜? 진동기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룹의 부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중공업과 화학 그리고 증권사와 순양자산 운용사를 맡게 되셨습니다. 순양백화점은 순양마트와 호텔 체인을 묶어 순양유통그룹으로 계열 분리를 지시하셨습니다. 나보고 솥단지 따로 걸라는 건 출가 외인이니까 한 살림 떼주고 말겠다. 한 살림 정도가 아니지. 야, 호텔 체인이면 콘도... 왜? 골프장까지 들어와... 야, 너 기둥뿌리 뽑아가는 거야. 신회장은 본격적으로 자식들에게 계열사를 맡게 하면서 능력을 확인하려 했고 4천억이 필요해요. 최대한 빨리. 우리 파트너십에도 가격표는 붙습니다, 진 대표님. 순양백화점 주식의 30%를 담보로 주십시오. 담보 때문에라도 진 대표님 더 열심히 뛰시겠네요. 미라클. 4천억이 도저히 주머니에서 나왔다. 자신의 딸 화영이 미라클에게 4천억 원을 빌렸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기업가치만 따진다면 지금 주가는 버블입니다. 언제 갑자기 폭락이 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폭락?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국내 최대 통신사인 원로드의 합병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연일 하락해.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백화점 지분 넘기세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고명달로는 설계해드리죠. 야, 왜 하필 나니? 왜 하필 순양백화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고모가 가르쳐주셨잖아요, 저한테. 준양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럼 사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결국 순양백화점을 인수한 도준과 같이 백화점을 둘러보는 진 회장. 진양철이 고명딸을 눈물 콧물 쏙 빼놓고 백화점 주인이 됐다 카더만은. 예, 가구 매출과 직결되는 출산율, 혼인 가구 비율 등 이 각종 지표가 매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영업 목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그렇게 답답한 백화점 사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날리는 진 회장. 눈이 어두워가 하나는 비고 하나는 영 안 비는 같네. 네. 사람 머리 수는 준다 캐도 1인 가구 수는 앞으로 쭉 는다 카대. 그러면 집집마다 개우 하나씩 팔아먹던 소파를 방방마다 하나씩 팔아먹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 아이가.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매출 목표액 제대로 계산해가 비서실로 올려보내라. 네. 임기는 채워야 안쓰람 볼라지 이제. 도저히 니만 알고 있어라. 오장육부라 가는데 네 그 할배는 요 가슴팍 아래로 요 신보가 세 개나 더 있다 카대. 요는 돈 욕심, 요는 부리는 사람 믿지 않는 의심, 요 아래는 언제든 그게 누구라 해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순양을 산다 했나? 도저히 니도 오장육부로는 못 살 기다. 아무도 믿지 마라. 신 회장은 도준에게 엄청난 조언을 해주고 간다. 지시하신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안입니다. 신 회장은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순양전자가 갖고 있던 카드사 지분 34%를 순양생명 앞으로 이전하신 거예요? 제조업에서 분리시킨 금융지주회사 만드시려고? 금융지주회사 주인이
순양 그룹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하더니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서민영 검사입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에 미라클 인베스트먼트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주가 조작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벌어들인 수익 정도는 저희 미라클 입장에선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으니까요. 미라클 투자자들 펀드 환매 요구가 빗발치고 있대요. 투자금 중도 상환해달라고. 이러다가 투자금 상환에 차질이라도 생겨보세요. 결국 손가락질 받는 거 순양그룹이에요. 금융시장이 무슨 재벌가 놀이터냐고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순양증권이 인수하겠습니다. 진 회장은 도준의 위기를 둘째 동기가 순양으로 먹으려 하자 조카의 시행착오를 떠안은 큰아버지. 순양이 위험해질 것 같다 판단한 진 회장은 바로 동기의 손을 들어줍니다. 말은 된다 가이. 저 할아버지. 동기니? 그럼어. 우리 도주의 속값은 제대로 쳐줘야 한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인터넷이 아주 지금 뒤집어졌어요. 우리 성준이가 밀레니엄에 어울리는 재벌 3세랍니다. 소탈하고 직원 가족들까지 아끼는 모습이 새로운 트렌드래요. 도준을 경계하는 아들들은 성준을 다시 복귀시켜 도준과 대체할 구도를 생각하고 우리 성준이 그만 본사로 불러올리시죠. 할아버님 허락이 떨어졌어요. 광화문 본사로 출근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준은 다시 순양 본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미라클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은 건 해외 투자였다고? 예, 부회장님. 이게 그 투자 종목이고? 나는 안다. 지금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참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This just in. You are looking at a clearly very disturbing live shot there. A plane has crashed into one of the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부회장님, 지금 제일 위급한 상황 따로 있습니다. 미라클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신 종목들. 도준이 그저 시기 돈 뽑은 탁으로 왔다며! 용모 없습니다. 부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너도 나만큼은 물렸잖아. 뉴욕 증권시장에서 산 항공, 호텔 라인, 여행, 손해보험. 이웃집 개가 이쁘다고 함부로 집어내드리면 안 되죠. 물리면 저만 손해잖아요. 사려고 왔습니다. 순양증권. 큰아버지의 노역을 대신 감당하는 조카. 하지만 도준에게 물먹은 동기가 찾아와 술주정을 부리고 아버지 나오세요. 나 오늘 이 노인네하고 내가 끝장을 본다. 아버지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왜 전화 이거? 아버지가 도준이 뒤에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왔어요. 화영이랑 나나 그렇게 어린 조카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는 아버지가 그 뒤에 있는 거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하시게 순양! 처음부터 도순이한테 주고 싶었었던 거잖아. 얼마나 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 눈에 한번 들어볼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 도준에게 속속들이 당하자 진 회장은 도준을 찾아갑니다. 와, 귀신이라도 봤나? 아, 연락도 없이 오셔서요. 타라. 화여의 동기, 네 고모고 큰아바이다. 내 자식이고.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여기에 심보가 세 개나 더 있으니까요. 욕심, 의심, 변심.
이렇게요. 사신의 질문에 다시 한번 막힘없이 말하는 도준을 보고 웃는 진 의장. 도준이 그 자식이란 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들이 지금 회장님이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식화하시겠다는 거지?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도주이 네 맡아 함 해볼래? 네? 순양금은 그럼 니한테 줄라 간다. 그렇게 자신의 지주회사를 주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주행이 오던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진양철 회장과 함께 탑승해 있던 순양그룹 3세 진도준씨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어머니. 사고가 꽤 크게 났나봐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가족분들께서는 당분간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아버지 상태는요? 아니 얼마나 다치셨길래 면회도 못하게 해요? 응급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코마 상태십니다. 인근 지역 CCTV 영상 등을 통해 차적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우측장 판단으로는 치밀하게 설계된 사고인 만큼 이미 폐차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됐다. 자신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던 진범을 찾기 위해 정말 연기 3남매 중에 이 사고의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황이 말해주고 있다 이가. 양과장 내한테 와갖고 접촉사고 한 번 없던 하다. 초행길도 아니고. 진 회장은 용의자로 연기 3남매 중 한 명을 잡아내려 합니다. 봐라 이거. 응? 차가 이래 박살이 났는데 차 두 대에 인명사고가 하나가 없다. 어? 이게 순양차다 이게. 공보팀에 전화해서 보도자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순양차의 기술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해왔고 그 뒤에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순양차를 포기하지 않았던 진양철 회장의 고군분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순양자동차의 마음을 알아주는 도준을 보며 아무도 믿지 말고. 진 회장은 도준에게 다시 한번 아무도 믿지 말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네 할아버지. 너는 이래도 순양이 사고 싶나? 그럼 이 사고의 배후에 진성준 대표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준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통사고의 범인들이 이 그림을 어음처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의 주인이 모현민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범인을 알게 된 그때 네 무섭다. 와 와, 와, 내를 죽이려고 하는데, 와. 괜찮으세요? 이 누구? 진 회장의 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라,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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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망 증세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내일 이사회 회장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9시 다 돼간다. 여 출근 전에 길맥히면은 답도 없다. 도저히 니 뭐하노? 부득 준비 안 하고. 이사회는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병원에서 쉬시죠. 내 환자 아니다. 이사회 근무하들은 내 말만 듣는다 카이. 금융지주 설립만 통과시키고 도저히 니 사장 후보로 추천도 하고. 이사회를 가신다고요? 밤 9시에요. 그런 차림으로요.
순양금융지주회사 주관사인 순양증권 대표이사 오세현입니다. 이사회에 추천된 후보자 두 분입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후보가 없으시면 앞에 계신 후보 추천하겠습니다. 넌 뭐 하자는 거야? 작은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순양금융지주사의 사장이 진도준 이사가 된다면 순양은 분명 젊어질 겁니다. 지주사 계열사의 모든 사장 임원진 역시 그에 맞춰 젊은 인재들로 대거 등용될 테니까요. 그 젊은 순양에 과연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는 순양금융지주사는 여러분이 젊음을 바쳐 쌓아온 경륜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진영기 부회장을 지주에서 초대 사장으로 추천합니다. 투표 결과 9표를 얻은 진영기 순양물산 부회장과 3표를 얻은 이항재 상무가 순양금융지주회사 사장 후보단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준이 사장자리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때 진 회장이 등장합니다. 와, 승질 고약한 늙은 뭐 오늘 내일 한다카는 소문이라도 도는 갑자, 응? 아닙니다. 네, 회장님. 나는 사장 후보로 진도주의를 추천했는데 우리 이사진들 생각은 어떻노? 그렇게 도준을 지주회사 사장 자리에 강력 추천하는 진 회장. 아,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양금융지주회사 사장 후보로. 과연 진 회장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순양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거세 주십시오. 2022년 JTBC에서 방영된 재벌집 막내아들은 서민으로 태어나 억울하게 죽은 윤현우가 재벌집 막내아들로 다시 태어나 기업을 인수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JTBC에서 26.9%라는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 진영철 회장을 연기한 이성민 배우의 연기가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되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미래를 알고 있는 손자와 미래를 아는 것 같은 엄청난 안목으로 순양을 일으킨 할아버지가 대립하다 결국엔 버려진 손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룹을 물려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벌 그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재벌집 막내아들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